내용 증명은 문자 그대로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체국의 우편 서비스를 통해 누가, 언제, 무슨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다른 예도 많습니다. 가령 언론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A라는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기사 삭제 혹은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용 증명 자체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내용 증명을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인에게 맡겨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 증명 작성과 보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수고하면 그만큼 경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발송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데 먼저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내용 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제목을 내용 증명, 통고서 등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발신, 수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되 내용은 6타 원칙에 의거해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별히 본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작성된 내용 증명은 총 3부를 가지고 우체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고 한 분은 발송하고 한 분은 돌려받고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내용 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우편 카테고리에서 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내용 증명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차례대로 약관 동의, 본인 인증, 주소 기입을 하시고 본문 작성을 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내용 증명 신청 버튼을 클릭, 결제하시면 마무리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발신자가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하 원칙에 의거 내용을 잘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은 내용 증명을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3년 이내는 열람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